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성아나게 김진아가 오늘은 네. 또 이렇게 미인이면서도 네. 자, 중고차는 유미카의 유미 언니를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수다쇼 돌아왔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할까? 언니, 우리 북한에 이제 그 차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자동차를 파는 일이다 보니까 또 포커스를 자동차로 맞췄네요. 언니, 또 제가 인생의 첫 차를 또 언니한테 뽑았는데 맞아. 두 번째 차를 또 지금 뽑아야 할 상황이 왔는데 이게 저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한국에 가면 차가 많다라는 얘기를 듣긴 듣고 드라마도 보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개성공단에서 있을 때 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조선에는 왜 저렇게 차가 많습니까? 라고 했더니 언니 그러더라고요. 이 남한 사람들은 이제 땅값이 비싸서 그 북한보다 남한이 작은 건 알죠. 땅이 좀 작아요. 이제 예, 인지가 근데, 좀 작아요. 근데 예. 작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평수는 남한이 작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렇게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이 더 많아. 맞아. 네, 그런데 차가 많다고 했는데 집을 세울 땅이 부족하고 그래서 차에다가 이제 그 차에서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아주 하면서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회사도 가고 또 차를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잠도 자고 이런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래. 언니 들어봤어요, 그거? 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아, 그 개성공단에 다니는 이제 제 고모라던가 이제 그 친척들이랑 친구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한에는 워낙 차가 많다라는 소린 들었어요. 근데 나도 뭐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 많으리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그렇죠. 처음에 인천공항 딱 떨어져가지고 그 공항에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그 국정원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대가 딱 저녁에 퇴근 시간이 걸렸거든. 근데 차가 그때 거기가 여의도 쪽인가 있었어, 건물이. 그래서 그 거기까지 가는데 차가 정말 많은 거야. 꽉 막혀가지고 차가 앞으로 빠지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북한에서 항상 주작이 많잖아. 맞아. 행사를 하게 되면 진짜 사람들한테 사람을 다 끌어 모아놓고 행사 환영하고 막 이러니까 아 북한 남한에서도 북한처럼 우리가 온다라고 하고 우리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차를 총동원 시켜서 꽉 내게 하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언니, 지금 야 그저 오바 너무 심해. 관심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막 한 거야. 그래서 그때. 국정원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싶은데 내심 무섭잖아. 국정원이라고 하니까 안기부잖아.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막 물어보고 싶은 거 참았어. 어머. 그러다가 나중에 이 차가 진짜 한국의 차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것처럼 맞냐? 다른 데 나가도 이렇게 맞냐? 하고 물어봤더니 막 웃으면서 나가서 보시면 알 거라고 대한민국에는 차가 막혀서 너무 많아서 차가 막히는 게 그게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던 거고 또 하나 또 느꼈던 거는 인정을 했던 거지. 그때까지 나는 긴가민가 했어.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 속에서 우린 세뇌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다 주장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지. 그렇지. 근데 두 번째 또 체험하게 된 거는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아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에 견학을 가. 아, 네네. 너네 갔어? 아니요, 안 갔어요. 저. 견학을 갔는데 그때 거기서 강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1분에 한 대씩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거 무슨 뻥을 쳐도 저렇게 뻥을 치냐. 하루에 한 대도 아니고 1분에 한 대. 그것도 10분에, 아니 한 시간에 한 대도 아니야. 그래서 너무 그게 안 믿겨졌어. 그런데 그 공장이 그 코너마다 보여주는데 야 진짜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북한은 무슨 거 생산하고 건설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드문드문 있어. 그리고 기계만 움직이는 거야. 기계 관리자들만 있는 거야. 난 너무 놀랐잖아. 기계를 팍 찍어내. 이렇게 찢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 초별로 이렇게 막 찍어내도 막. 어머. 너무 놀랐어 그때. 가봐야 되겠다 나 한번 거기. 근데 너 안 들어줄걸? 어? 너 견학아 너 개별적으로 가려면 안 되는 거니까 같이 가자 언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중. 그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대한민국 와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사실 못했어.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자까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 주민들이라면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로망이 차였어요.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타잖아. 자동차는. 그렇지. 누가 일반인이 자동차를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돈 있다 해서 살 수도 없어요. 그 번호판을 안 줘.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은 진짜 누구나 내가 노력만 하고 또 돈만 있고 또 돈이 없어도 할부라는 게 있어서 다 마음만 먹으면 차를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랬구나. 뭐 북한은 솔직히 그러잖아 언니. 자전거 있는 집도 많긴 많지만 그 딸딸이 하나 있어도 되게 좋아하잖아 언니. 그래서 북한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 바퀴 있는 집은 부잣집이고 바퀴가 굴러가는 것만큼 돈을 번다.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자전거 있는 집도 돈을 벌자면 벌어요. 왜냐면 운송수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지. 좋지 않다 보니 자전거에다가 짐을 이렇게 싣고 운송을 하고. 자전거에 언니 몇 킬로까지 쳐봤어요? 자전거가 200킬로까지. 그렇지. 아니 깜짝 놀랐어. 난 이제 와서 치려면 못 칠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나는 그렇게 타본 적이 없어. 저는 타봤어요. 그래. 진짜 200킬로 진짜 쳐봤는데. 근데 나도 여기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운동 때문에 사이클을 탄다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 운동 때문에 제가 자전거를 타긴 하는데요. 북한 자전거랑 대한민국 이 사이클 자전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 이건 총알이야. 밟은 대로 나가. 근데 북한 자전거는 워낙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한 시간만 타면은 엉덩이가 아파서 빵꾸나고 맞아 엄청 아파. 그러면 도로도 포장도로가 아니더라고. 그냥 언니 모래도 비포장. 비포장이다 보니까. 근데 도로에 막 비가 오고 북한은 그 장마가 잘나잖아요. 그 언니 빗길에 페이고 아주 진짜 뼈만 남잖아. 아주 가시만 남아가지고 아주 엉덩이가 그냥 쑤시지요. 그렇지. 내가 이제 자전거 보기만 하면 난 아주 막 지겨워하지. 지르더러 내가.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시집가는 날 그날만 탔잖아. 아유 아니에요. 뭐 달구지 타고도 다니는데 북한은. 달구지 타고 시집가? 아 그럼 뭐. 진짜요? 아 그럼. 야, 달구지 심했다. 아이 달구지 심하긴 뭐 그러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달구지 타고. 아 맞다. 야 달구지 타고 시집가? 어디 알지 이거 이 노래. 알지. 야 세상에.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는 데도 있대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제 시집가는 날 보통 보게 되면은 그 집에 신랑 신부 얼굴을 보기 전부터 저 집에 무슨 차를 몇 대 끌고 들어왔냐 결혼식 날 그걸 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결혼식 가는 거 이제 내가 들놀이를 많이 갔었는데. 북한에서 언니? 들놀이를 많이 갔었어 내가. 왜냐면 성격이 좋다 보니 내가 이걸 잘했어. 그래서 갔는데 그 승용차를 타는 집들은 정말 부잣집이고 신랑 측이 진짜 힘 있는 집안이었고 대부분 트럭에다가 그 여자들 시집 가는 그 이불이랑 이불이랑 그릇이랑 싣고 가잖아 시집 가는 날. 그때 그 트럭에 앉아서 조수석에 섹시가 앉아서. 맞아요. 아니 근데 언니 그래도 좀 있는 쪽에서 살았어요. 야, 이쪽 개성이 여러분 잘 산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못 살아요 언니. 개성이 개성 공단이 들어가면서 그렇지. 잘 살게 된 거지. 개성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야. 왜냐면 맞아, 맞아, 일단은 들어가고 나가고를 못 하잖아. 그렇지. 유통이 안 되니까. 유통이 안 되니까. 맞아. 거기는 개성 사람들은 나오기는 쉬워도 일반 타지역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하잖아. 그렇지. 장사꾼들 아마 거기까지 오는 구간이면 아마 그럼. 그냥 다 쫄쿡이 당한 거 없을걸? 쫄쿡이 여기서 뭐더라 언니? 쫄쿡이가 여기가 글쎄 여기는 그런 말 자체가 없다. 쫄쿡다는 게 이 그물망이 말하면 뺏는다라는 그걸 이렇게 쫄쿡만 없대요. 이렇게 없어지잖아 다. 그러니까 뺏긴다? 거지, 뺏긴다 그런 얘기지. 아 여기 없구나 그런 단어가 또. 그리고 우리처럼 북쪽 지역에서 밑에 지방 개성까지 가려면 못 가. 기차가. 맞아 언니 연라잘 보름을 가야 되잖아 그냥 아주. 보름도 넘게 가야 되고. 아니요 한 두 달 가야 되잖아. 거의. 그냥 중간에 진이 다 빠지는 거야. 못 가. 가다가 언니 다 노자가 없고 일단은 언니 그럼. 양식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개성 지역은 들어도 못 가지만 그쪽에 너무 머니까 갈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는 거지. 아, 그렇지. 근데 나중에 개성 공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꽃피는 개성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아 그러니까 말해요. 언니 아무리 근데 꽃피는 개성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판문점에서부터 이렇게 쫙 가게 되면 그 개성 평양 고속도가 있어요 언니. 그 도로는 어떤지 알아요 언니? 거기서 차가 많을 것 같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긴 직선도로 아니야? 아 저기 포장도로 아니야? 포장도로죠. 고속도니까. 근데 언니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우리 진아씨한테 내가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도로. 깨끗한 나라면은 그래도 도로가 깨끗한 데가 서양 쪽? 아니 독일? 뭐 이런데? 대한민국도 들어갈 수 있지. 그래, 한국도 깨끗하죠. 그렇지. 네. 어디 네. 얼마나 깨끗해. 그렇죠. 네. 쪼가리 거의 보기 힘들 정도. 그렇죠. 너무 깨끗하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고요? 제일 깨끗한 도로라고 생각하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입니다. 북한. 아, 언니, 차가 없으니까. 맞아. 항상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알만큼 아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북한은 차가 없으니까 도로에. 맞아. 엄청나게 깨끗하겠어요. 왜냐면 도로가 안 다르니까. 차가 자꾸 지나다니까 그 도로가 자꾸 닳아서 이제 파괴도 되고 공사도 하고 이러는데,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은 도로가 다 아스팔트 도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잖아, 근데.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다 비포장도라고, 흙도로고. 이제 비 한번 왔다 하면 다 움푹움푹 파이고 난리 나지. 그렇죠. 솔직히 이 판문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언니 거기서부터 이제 개성 평양 고속도로가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 어떤지 알아요, 솔직히? 다 이제 비가 오면 언니 빗길에 파이잖아. 여기처럼 뭐 도로가 이게 바퀴가 굴러가면서 닳고 이러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고서 움푹움푹 파이면 그걸 또 땜떼기를 하잖아. 아주. 그렇지. 예, 땜떼기를 하는데 그 모래 뭐 이런 거 다 섞어 가지고 피치가 못 들어갈 적도 있고. 맞아. 예. 맞아. 근데 저는 그거에 좀 차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아주 100% 공감인데 그 깨끗하다 거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 고속도로에 언니 그 고속도로에 언니 달구지가 다니는 거 아지요? 알지 언니? 그렇지. 달구지가 다니지. 근데 옛날에는 그 달구지라도 타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어. 왜냐면 너무 머니까. 언니도 그랬어? 응. 달구지 뒤에 아저씨 몰래 그냥 앞에서 달구지 아저씨가 이제 그 소를 이제 방목을 하잖아. 뒤에 그냥 몰래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야, 그랬구나 언니. 근데 봐라, 대한민국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있고 자전거가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전용도로가 있어, 자전거도.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다 다녀요. 땅 자전거도 고속도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도 고속도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고속도로 다 네, 다녀요.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가 없다는 거죠. 아주 가물에 콩나듯. 우리 엄마가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원에서 이제 어딘가 견학을 갔었대. 그래서 버스에 앉아서 견학을 갔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앉아서 하는 얘기가 오빠 한국이 차 많긴 많소. 이 도로에 사람이 다니는 거 없는 거 보. 고속도에 어떻게 사람이 있어? 근데 몰랐던 거지. 북한처럼 생각했던 거지. 아, 고속도에 사람이 없다고? 고속도에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앉아 얘기를 했었대. 어머, 대박이다. 그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표지판도 도로 표지판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북한에는 이제 소달구지가 이게 그려져 있고 이제 가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제 그 똥똥 모양 언니 이렇게 그리잖아. 소가 똥을 싸잖아. 가면서.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 맞아. 예, 그 표지판도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예. 네. 그치. 그래서 이제 북한 도로 표지판하고 이제 한국 도로 표지판도 이제 다른 게 있고, 깨끗하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똥을 싸놓게 되면 그걸 또 치워야 되잖아. 아, 그건 누가 치워, 근데, 북한은? 차가 다니면서 다 없애버리지. 짓눌려 나가지고. 시내 차인데도 언니, 그래서 차 바퀴가 더러운 거 있잖아. 맞아. 그걸 봤어요. 뭐, 진짜. 북한의 자동차 이야기, 도로 사정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이랑 도로만 비교를 했을 때 아마 한 뭐 내가 볼 때는 한 100년, 1세기는 그렇죠. 비춰지지 않았나. 이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제 도로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지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언니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니가 차를 이렇게 딱 끌고 가다가 야 이거 안 됐구나. 탁탁. 그래서 언니 아까 전에 촥촥 우리 기계야 다 하면 뭐니 100년만 뭐 100년이 무슨 일이겠어요 언니. 그렇지, 뭐 아니면 100분 안에 다 해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이쯤에서 언니랑 또 이제 재미있게 아주 럭셔리한 저 입담을 한번 털어봤는데요. 언니의 입담을 또 털어내려면 제가 어느 만큼 노력을 해야 될지도 가늠이 잘 안 갑니다. 아니야, 너 입담 좋아. 너가 입담이 좋아. 왜냐면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선전 활동을 하던 친구들은 입담이 세더라고. 언니가 뭐 선전 활동을 하댔어, 언니? 나는 선전 재수없어 안 했지. 언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담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언니, 내가 입담 좋다 하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보고 근데 입담이 좋다고는 하는데 언니, 저는 이렇게 장사 같은 걸 못하잖아요, 아예. 그래? 예. 저는 이제 작년에랑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대학교 축제를 할 때 북한의 속도전 가루떡,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래 인조고기밥이랑 해가지고 두부밥 해가지고 팔다가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을 해버린 거야. 아니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원 플러스 투를 해버려 내가 언니. 그런 희귀한 음식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 사 먹는 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이빨 짬에만 끼겠다. 아니야.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음식을 그냥 맛으러 한번 먹어보는 거지. 아니 근데 배를 부르려고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둘이서 하나를 사는데 언니 못 보겠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맛을 보려고 먹어보는 거야. 아, 근데 나는 또 착각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아유. 그러니까 착각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언니 그냥 두 개씩도 주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본전도 안 남아. 사람이 어떤 계통에서든 발달된 게 있어. 정치하는 사람을 장사를 시키려면 하겠어? 장사꾼이 정치를 하라면 하겠어? 그렇잖아. 장사꾼으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장사가 맞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돼. 근데 맞는 거를 못 찾으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생 고생하기 전에 우리 선배님께 또 이제 알랑알랑 해가지고 언니 그 진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한테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어. 그걸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야. 내가 뭐지? 도대체 뭘 잘하고 어디에 어떤 일이 나한테 맞는 건지. 근데 그거를 딱 찾아낸 사람들은 정말 인생 그냥 쭉 탄탄대로로 먹고 살 수 있지. 근데 저는 뭐 그냥 저는 꿈이 그냥 그거예요. 여기 와서 북한에서도 좀 그런 계통으로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복지 쪽으로 왜냐면 장사하고서는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먹고 입고 쓰고 그냥 주로 온 거 없으면 나는 그냥 오니 복지 이제 아동 복지라던가 이제 어르신 복지로 예 저는 그거로 이제 너무 꿈이 그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거야. 내가 볼 때는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주는 맞아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웃음 강사 이런 것도 있어. 그렇구나. 진짜 웃음을 주는 강사들 막 웃잖아. 그냥 웃을 일도 아닌데 웃음을 주잖아. 웃으면서 하나도 아니야. 하나도 아닐 때 그 웃음 강사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웃음을 누가 제일 잘 웃나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웃으래. 그걸 내가 제일 잘 웃었어. 어머. 제일 잘 웃었어. 아무튼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으면 평생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념을 굳혀야 되겠구나 나는 여기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고차는 유미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개성안학에 와가지고 지금 수다를 떨긴 했는데요. 또 제가 하는 일이 자동차 일이다 보니까 우리 또 진아 씨가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또 옛날의 추억을 거슬러서 지금 저도 대한민국에 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긴가민가 한데 그 추억을 거슬러서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람이 이게 살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게 추억이라는 게 되게 소중하고 그런 것 같아. 네. 언제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 맞아 그랬어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그래서 아무튼간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성아나 우리 진아씨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워낙 말팔 좋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